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흐린 가운데 찬바람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에 지난해 세운 표지석이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건식 김제 시장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백산 전망대에 김제 씨가 지난해 세운 표지석입니다.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염원하시었다 등 극존칭이 사용돼 있습니다. 김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방문한 월촌 양수장에도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나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 기념비는 반드시 세워서도 안 되고 세운 것을 철거해야 된다. 김제 씨는 지난 1967년 박 전 대통령이 다녀갔던 이곳 호남양수장에도 내년에 방문기념 표지석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건식 김제 시장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뜻이 왜곡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참 중농정책을 쓰시고 그런 분인데 농민단체에서 그런 걸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뭐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 그건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건식 시장 개인의 이력과 가치관이 공적인 영역에 무리하게 반영돼 결국 표지석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모 주간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개인적인 경험을 자세히 기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김제를 방문했을 당시 자신은 육사 3학년생도 신분으로 격려사를 감격 속에 경청했다며 친필 현판을 볼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충정을 느낀다고 글을 썼습니다. 김제 시민의 다수 의견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존경심이나 가치관, 철학이 이 비석에 반영이 되었다고. 반대 여론을 강하게 비판한 이건식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비를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문비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비석은 모두 민간에서 추진해 김제 씨가 만든 박정희 표지석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교직원 청렴행동수칙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특히 학교장이나 부서장, 인사와 감사, 예산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의 지시나 압력 행사를 금지하고 인사 업무를 공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취임 초기 경쟁적으로 호남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됐어도 특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취임 2주 만에 호남권 예산협의회를 전북도청에서 개최하는 등 전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하고 선택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과 정우택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원내외 인사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전라북도 미래의 발전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지난달 하순 전북을 방문해 호남 비전위원회 설치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북을 연구로 하는 주요 당직자들을 포진시켜 예산 배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미래에 우리 호남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의 호남발전위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특별위원회 설치 발표가 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사업계획이나 회의 일정은 아직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정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은 특별위원회가 선심성 공약의 다름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여야 10명의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이인용 사장 등 임원 3명과 만나 삼성의 새만금 MOU 협약 배경과 사업 백지화 등에 대한 삼성 측의 입장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또 전라북도와 삼성, 새만금 개발청 등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성사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 교수 A씨가 오늘 오전 9시 반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여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심적 부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